한 종목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NFT 관련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래TV 차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맥스트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카톡 친구 추가는 하셨나요? 그렇다라고 하면 3분 허브리핑이라는 영상 받아보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영상이라서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카톡 친구 추가 먼저 하시고 허브리핑 보내달라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매일같이 업데이트해서 보내드릴 거고, 이 영상 안에 시황이라든지 재료 관련해서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뭐 크게 무리 없이 볼 수 있게끔 도와준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전 영상에서도 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막 형성되어 있던 시장입니다. 메타버스라는 이 단어조차도 생성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뭐 재료가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재료가 뭐 소멸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 미래의 성장 가치로 여기저기서 다 한 번씩 건드려 보거나 같이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가상현실 속에 있는 뭐 3차원 세계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인터넷을 할 때 모니터를 통해서 지금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죠. 인터넷 세상으로 들어가는데,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아바타,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들어가서 3D 공간 안에서 내 3D 뭐 캐릭터를 가지고 세상을 노는 것처럼,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다음 세대가 메타버스 세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이제 막 시작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라는 부분, 가상현실이라는 이 부분에서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도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현실법을 가상세계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는 부분은 앞으로 가야 될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는 그 메타버스라는 세상 안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뭐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상적인 개념 이런 걸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 메타버스 세상은 넓어질 거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공용돼서 이용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한국에서, 내가 뭐 서울에서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언제든지 프랑스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고 미국 친구라든지 프랑스 사람들도 만나갖고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통되어 있는 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법대로 또는 미국은 미국 법대로 나눠지겠지만, 결국에는 좀 공통되어 있는 어떠한 뭐 규제라든지 아니면 제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뭐 맥스트 대표님은 사업계에서의 가상융합 경제 관련 법률 제정을 환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근거법이 없어갖고 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아직 무슨 법이 마련이 되지 않아갖고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한민국 법에서 이게 불법이다라고 딱 지정을 해버리면은 그동안은 얘네들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투자를 했는데 그게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거고, 뜻하지 않게 내가 범법을,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그런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장 가능성은 높은 사업에는 그에 걸맞는 지능법이 필요하다. 시민단체에서 지능법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은 있지만은 이는 지능법이라는 이름으로 규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지능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쪽에 대한 법률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견은 뭐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메타버스 등 가상융합 서비스 개발, 제작, 출시, 판매, 제공, 유통, 이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법령 등이 없거나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상융합 사업자 등의 제안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만들어 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게 개념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임시적으로 적용할 기준이겠지, 이게 뭐 완벽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기준은 아니다. 그러니까는 아직까지는 조금씩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시작점을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와 자주 연결되고 있는 게임에 대해서도 의견이 살짝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부분은 포용성인데 메타버스 전문가들이 게임과 메타버스를 철저히 분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서 게이미피케이션 연구자로서는 상당히 아쉽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 내용을 추가해서 향후 발생하는 NFT 메타버스 모델 관련 혼란을 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반면에 어떤 교수님은 가상융합 경제 법안에서 게임을 직접 연결 짓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는 게임 문제가 나오면 청소년 보호 문제로 직결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타 수많은 규제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규제를 할, 조금 분리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일단은 뭐 메타버스보다 게임은 메타버스보다는 NFT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규정하기에는 살짝 어려운 부분입니다. 모든 인터넷 창이 게임은 아니듯이 네이버가 게임이고 뭐 다음이 게임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역시 회사에서 뭐 회의실을 가기 전에 뭐 내 책상에 앉아가지고 어떠한 회의실로 들어가서 가상의 현실로 들어가서 거기서 회의를 하는 게 게임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을 조금 잘 잡아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게임과 NFT 관련해서 좀 많이 밀리긴 했죠. 그러면서 메타버스도 같이 좀 밀려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게임과 그 NFT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일정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따로 반등이 그렇게 시원하게 나오지는 않아갖고 약간 섭섭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단기적으로 좀 많이 밀린 상태예요. 요 언저리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무서워할 자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뭐 여기까지 밀린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언저리 내에서는 요 언저리 내에서는 내가 조금씩 분할로 접근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돌아져 나가는 모습에서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요거 보시고 천천히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은 저희가 드리는 3분 허브리핑 보내달라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 영상을 본다라고 하면 시장 보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다 그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동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26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결론을 못 내렸다 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카톡으로 문의를 남겨주세요.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해서 결론이 안 나면 저희한테 상담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 1년에 120만원 꽤 저렴하게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갤럭시 모니터리라고 해서 200% 가까운 수익권으로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주력주였는데 주력주 하나가 빠졌으니까 이제 새로운 종목으로 채워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조만간에 종목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부랴부랴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천천히 같이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